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온라인 카페를 이용해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 불법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불법 중개 후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채는가 하면 집값을 시세보다 월등한 가격으로 담합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혔습니다. 도내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입주자들에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소개하며 특정 중개업소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한 불법 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기술인 거죠. 시세가 어떻게 높은 시세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동조하는 누군가를 찾아먹으라고 해가지고 이 단체카톡방에서 얘네들 누구세요가 얘네하고는 거래해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려둔 중개업소들을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 행위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한달 동안 허위 매물로 신고당한 횟수만 34번, 매물 횟수, 광고 금지 등의 업무 방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주하고 시세를 올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싸게 내놓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허위매물 신고를 하고, 허위매물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먹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을 못할 정도로 괴롭히고. 이외에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무등록 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업자도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청약자, 집값 담합행위자,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자 등총 60명을 적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지수를 교란시키는 범법자를 색출하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척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더 철저히 수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